지난 2011년 프로축구 K리그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던 한 선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바로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윤기원 선수죠. 당시 차 안에는 번개탄이 피어져 있었고 별다른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로 수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윤기원 선수가 폭력 조직의 협박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 목격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 선수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온 분, 고 윤기원 선수의 어머니 옥정화 씨를 직접 만나보지요. 아,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참 오랫동안 맘 졸이셨는데 예, 이렇게나마 네. 재조명이 되니까 마음이 조금 나아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2011년 5월 자살이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셨어요. 네, 변함없습니다. 부모님이 의심했던 부분,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살을 할 이유, 즉 자살을 암시하는 제스처가 전혀 없었다. 사실인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기원이는 항상 잘 웃고 긍정적이고 5월 3일 날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5월 8일 날 제가 주전으로 나갑니다. 그 엄마랑 같이 경기 보러 오세요. 이렇게. 아, 5월 6일 날 윤기원 선수가 그렇게 발견이 됐는데 네. 5월 3일 날 전화해서 저 5월 8일 날 경기 나가요 아버지 꼭 보세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 경찰의 결론은 윤기원 선수가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차를 몰고 와서 거기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었다는 건데 이 자살 현장 가보니까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경찰은 그 사고 현장 부분을 다 치운 빈 공터였어요. 폴리스 라인도 없었고 스프레이 바퀴 부분 뿌리는 것도 없었고. 아니 바로 달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온다고 조금 시간은 제가 좀 늦었어요. 김해에서?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네네. 올라왔어도 어쨌든 그 당일에 오셨을 텐데 이미 싹 치워져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치우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아이의 죽음을 저희들이 듣고 있었어요. 차, 너무나 빨리 그러니까 사건 현장이 치워졌다는 거. 다 치워버린 거.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사건 현장을 찍은 그 사진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진을 봤을 때 이상한 점은 어떤 네네. 거였나요? 그곳이 저기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었어요. 예. 그 선이 끄여 있는 게 자동차가 한 두 대 가량이 들어가요. 그 정도의 큰, 그러니까 큰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예, 예. 그렇게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급하게 댔던 흔적, 그러니까 선을 물고 댔다는 거죠. 선도 예. 못 지킬 정도로. 네네. 그래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은 예. 한 시간마다 빨리 차를 빼야 하는 그 규칙을 저기 지키고 있었어요. 예, 예. 경비원들이 돌아요. 예. 그리고 빼지 않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예. 그러면 기원이가 거기서 36시간 있다 하더라도 스티커가 몇 개 붙여야 됩니까? 그 부분도 이상하고. 예, 거기 안에서 사카탄을 피우든 밖에서 피우든 어떤 형태로든 거기 다 보이게 돼가 있어요. 기원이는 썬팅도 잘 약하게 했고 안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24시간 많이 다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번개탄을 바깥에서 피우고 안으로 들어온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경찰이, 이거는 네, 경찰이 차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연기가 가득한 채로 아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해할 수가. 참 미심쩍은 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목격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 승부 조작이라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죽은 일이고 모두가 움직인다면 다 칼에 비일 정도로 예민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예, 예, 시기가 예. 그런 때였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는 나서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갑자기 목격자가 나타난 거죠. 동료가 2년 정도 됐을 때 예. 예, 이렇게 와서 양심 고백을 한 분이 있었어요. 2년이요? 그럼 왜 그때 말씀하지 네.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도 믿을 수가 없고, 언론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 섣불리 하다가는 그 저한테 도움을 준 선수들, 예.
또 혹시 잘못되지 않나. 잘못될까봐 양심 고백했던 선수가 또 네, 뭔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년 전에 목격자가 찾아왔는데 동료 선수의 양심 고백을 하러 찾아왔는데 그때 터뜨리지 않고 시기를 보시다가 이번에 5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요 2011년 5월 사건이 있었던 그날 목격자가 그러니까 황급히 뛰어들어와가지고 목격담을 동료 선수한테 말했습니다. 목격담을 들은 동료의 증언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자, 어머님이 제공해 주신 건데요. 직접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날 윤기환 선수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초 IC를 지나서 공고차 두 대가 앞뒤를 가로막으면서 막내 광장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나오면 죽일 거라고 그 차 주위를 둘러싸놓고 기원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지금 음성 변조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의자들이 윤 선수를 협박해서 차에 태워놓고 나오면 죽일 거라고 한 뒤에 차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어머니. 하지만 그 당시는 겁에 질려서 수사 당시에는 말을 못한 거예요. 네네. 예. 지금도 그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겁내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조폭에 의한 거겠죠. 조직폭력에 의한. 한 사람은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 없을 정도의 무서움을 공포를 느꼈다. 그 정도의 그걸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말은 정말 해주고 싶은데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에서 윤 선수를 협박했던 그 누군가는 조직폭력배. 아, 네. 중국에서 온 조직폭력배라는 게 맞나요? 그 추정이? 예, 제가 듣기로는 조선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선족. 알겠습니다. 그 선수, 목격한 그 선수는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다 지켜주고 싶어요, 그냥. 근데 그 목격한 그 선수가 나타나야 이 사건이 풀릴 텐데. 예, 제가 기다린다고만 그냥. 기다린다고만. 예. 지금 그 선수가 해외로 이적해서 뛰고 있는 현역 선수인 거죠? 네네. 이 선수가 근데 어떻게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그 기원이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그러면은 윤기원 선수와 그 조직폭력배 사이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갔다고 한다면 예. 기훈이를 끌고 갔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반영을 한다면 유인을 한 거고요. 예. 그냥 기훈이가 같이 갔다면 그 아이가 동행을 했다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행했거나 아니면은 윤기원 선수를 조직폭력배한테까지 유인해 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격자. 두 개 다 맞겠죠. 알겠습니다. 참 들을수록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많은데 아직 사망 신고도 안 하셨다고요, 아들? 네, 사망 신고 사망이라고 여기 자살이라고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우리 윤기원 선수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기원이를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하죠.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딨냐고.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이라고. 굉장히 밝았어요. 밝았고 항상 괜찮아요. 항상 엄마 괜찮아요. 엄마나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연이가 눈웃음을 쳤어요. 아유. 눈도 자그마하면서. 예, 예. 보고 싶네요. 참 보고 싶네요. 예, 윤기원 선수. 네,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싶어요. 갈수록 더 그렇네요. 그렇게 간 아들 정말 제대로 보내려면 정확하게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이렇게 새로운 증언이 나온 이상 이거 정식으로 재수사를 어떻게 요청하시겠습니까? 재수사 해야죠. 밝혀져야 됩니다. 이거는 윤이 죽음과 상관없이 예. 이 추악한 이 죽고판 이거 밝혀져야 돼요. 제2의 윤기원이 나와선 안 된다 이런 말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정식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네. 그라운드가 그야말로 꿈의 푸른 그라운드가 되기를 저희도 네. 정말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려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프로축구 곡 윤기원 선수의 어머니 옥정화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스포츠평론가 기영노 씨를 만나보죠. 기영노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배후에 승부 조작을 하는 조직폭력배가 있었고 그 조폭들이 윤기원 선수를 협박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따랐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네, 승부 조작의 이제 3대 요소는 예. 일단 조직폭력배라든지 검은 돈이죠. 검은 돈을 좌우하는 게 이제 보통 그 조직폭력배들이 좌우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브로커와 선수나 또는 감독입니다. 이렇게 3대 요소가 갖춰져야지만 예. 승부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윤기원 선수가 아마 조직폭력배로부터 직간접으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프로 선수고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 얼굴 다 아는 선수인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브로커가 안 끼면 안 되거든요. 조직폭력배가 직접 선수나 코칭 스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접촉도 안 되고요. 예예. 근데 선수 출신이거나 선수들의 또는 감독 코치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친구처럼 접근을 해서 예, 중간에 다리 놓는 사람. 네, 그 브로커는 이제 약점을 잘 알죠. 돈이 필요한지 예. 평소 사양심이 있는지 예.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끌려다닐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하. 중국의 조직폭력배까지 들어와서 승부조작을 벌입니까? 아, 우리나라 경기를 중국에서 이렇게 승부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축구의 3부 리그 또는 2부 리그, 1부 리그도 다 예. 중국에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조직폭력배라든지 브로커가 끼어들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예. 실질적으로 다반사로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많은 판돈들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선 오갑니까? 글쎄요. 지금 100조가 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100조요? 이게 지하 등재로 오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사실 100조가 넘는 걸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이게 폭력배들이 개입이 된다면은 예.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래 놓고 바로 중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예. 달아나면 되니까요.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 당하는 선수나 코칭스태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뭐 대안이랄까요? 대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스포츠가 있고 돈이 존재하고 불법 세력들이 있는 한 이거는 영원히 갈 거예요. 과거에부터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다만 예. 다만 약간 줄일 수 있다면은 예.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되겠고 처벌 강화도 있습니다만은 돈이 존재하고 스포츠가 존재하고 불법 세력이 존재하는 한 예. 아마 영원히 없어지는 않을 건데 다만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윤기원 선수의 석연치 않은 사건. 자살로 종결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치는 일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스포츠평론가 기영노 씨까지 만났습니다.